저만의 이렇게 숫자를 좀 만들어서 또 대입하는 걸 한 게 있어요.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뱅크부터. 그냥 편하게 1, 2, 2.5, 3, 3.5, 4. 여기는 그냥 편하게 1, 2, 3, 4. 1, 2, 3, 4, 5. 네. 이렇게. 여기는 좀 잘 안 맞더라고. 써보니까. 5까지만. 네, 5까지만. 그럼 여기 현재 2.5니까 2.5에다가 3 하면? 곱하는 건가요? 그래, 곱하는 거야. 7.5. 네. 네, 그럼 맞는 거잖아, 지금. 네. 해보고 나중에 20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친다는 거지, 편하게. 자, 두께는 그냥 네. 편한 두께예요. 편한 두께. 네. 관절이냐, 반절보다 조금 두껍냐. 이렇게 맞으면 저렇게 가는 거야. 거의 이 라인으로 가죠. 여기서도 쳐보시고, 여기서도 쳐보시고, 숫자에 맞춰서.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틀린 분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항상 당구는 내가 숫자를 정립을 해드리지만 자기만의 스피드나 타법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아 여기가 2.5가 아니라 3인 것 같아. 그럼 3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거지 시스템이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뭐 누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원뱅크는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 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많이 쓰잖아. 네. 자 코너 기준을 잡아요. 코너에서 네. 여기 기준을 잡는 거야. 아 이건 다른 시스템이에요? 네. 네. 여기가 이제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로, 제로. 그러면 코너로 와. 중을 주고 쳤을 때 거의 코너로 보면. 그리고 여기가 1팁, 2팁, 3팁. 그 대신 이 공은 좀 세게 쳐야 돼요. 좀 상단으로 세게 쳐야 돼요. 이 공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면 네. 이기고 들어가야 돼요. 이 원리가 뭐냐면 뚱뚱하게 맞고 끌리려고 하는 거를 다시 앞으로 쏠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이 왜 없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치는데 회전을 아무리 많이 줘도 네. 어디로 가? 잘해야 하는 코너죠. 네. 그렇죠. 이 원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무리 회전을 많이 줘도 척이야. 근데 뚱뚱하게 치니까 자연스럽게 회전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회전을 안 줘야 척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치는 건데 맞고 척이를 타고 가는 거지 그냥. 여기다가 조금 배팅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지금 저도 밀리는 양이 부족하니까 여기로 온 거야. 좀 밀리는 양이 많으면 여기로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왜 공을 여기다 놓은 이유가 절대 돌질 않아요. 중으로 치면 생각보다 좀 더 시원하게 쳐 밀어도 돼요. 자 그렇지. 저 이렇게 봐봐 안 돌잖아. 네. 이렇게도 맞고 조금 더 뭐 미는 힘이 좀 부족하면은 이쪽으로도 맞고. 좋아요. 기준점은 좀 많이 외워놓으셔서 네. 투쿠션 위치를 어떻게 찾냐면 파이브 앤 하프로 생각해도 돼요. 뭐 편하게 이렇게 있는데 투쿠션 위치를 파이브 앤 하프로 쳤을 때 30 정도에 걸려 있으니까 네. 뭐 60에 30 이렇게 하면 투쿠션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대충 이 근처면 다 맞는다 하면 척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알고 있잖아. 네. 그럼 여기가 아까 3.5 3.5, 3 하면 대충 10이네, 그냥 가는 형태가. 그럼 지금 모자랄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당점만 네. 중단적으로 내리는 거죠. 속도만 살짝 떨군다라는 느낌.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럼 생각보다 저기를 치면 두껍게 맞는데 더 얇게 맞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여기는 뭐 그렇게 칠 수 있다고 하지만 되게 쉬워 보이는 형태인데 이럴 때 실수 많이 하잖아. 여기 있으면 쉬워. 네. 자연스럽게 안 끌리는 형태인데 여기 있으면 끌릴 것 같잖아요. 여기. 네. 이럴 때 써먹는 거야. 속도를 네. 낮춰서 쳐볼게요. 자, 뭔가 불안하잖아요. 네. 듀큐를 더 살짝 들어요. 더 들어도 돼. 그리고 그 큐를 떨구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면 자, 조금 두꺼워도 이렇게 맞는다는 거지. 네. 타고 들어가는 거지. 이걸 두 가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들 잘 모르시는 시스템입니다. 원뱅크. 3시랑 9시 쪽에서는 100칸이 내려가. 네. 상단 쪽에서는 5칸이 내려가. 그걸 외워놓기만 하면 돼. 그리고 4시에서는 또 3칸이 내려가. 그 대신 이제 그 내려가는 데에서 이 기울기만큼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거의 한 칸 기울기 정도 되나? 한 칸? 두 칸이 좀 안 될 거야.
한 칸이니까 네. 아홉 시면 세 칸이 내려가는 거야. 한 이 정도 맞으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조금 넘어가네. 네. 그냥 격당으로 치는 거죠. 한번 쳐볼까요? 네. 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지. 되게 좋은 형태거든요. 믿고 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빠졌잖아요. 네. 이건 두 개 빠졌죠. 네. 한 칸 내려가야 되고 안 빠졌으니까 한 칸만 내려가면 되니까 세지보다 좀 더 위에? 그쵸. 네. 똑똑하네. 금방금방. 자, 똑같아요. 속도는 똑같아야 돼요? 네. 자, 골로 가지. 네. 생각보다 중간에 네. 많이 나와.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그냥 부담 없이 쳐보는 거지, 그냥. 하나 내려가야 네. 되니까 하나... 다섯 시. 그렇죠. 똑똑해. 가죠. 온포인트 딱 가죠. 네. 우와, 너무 신기해요. 시합도 이거 한번 딱 치면은 네. 상대분들 어이구 어이구 한다고 어이구 한다고 이거 이건 진짜로. 이거 진짜 보시는 분들이 연습하다 보면 되게 만족하실 그쵸. 것 같아요. 자, 투뱅크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 공도 기준점이 이게 반칸 정도에 걸려 있을 때 내 수구는 저기 30 정도 출발할 때. 네. 정확한 기준은 아닌데 평범한 기준. 그래서 여기가 상단, 중단, 하단. 오. 쉽죠? 네.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편하게. 아. 제가 이 공이 지금 맞으려면 이렇게 돼 있다고 쳐. 이 공이 맞으려면 하단. 그쵸. 그러면 저 코너 포인트 보고 들어가면 되나요? 응, 이 공 지금 코너 포인트 맞추는 형태의 볼을 맞추는 거지. 지금 하단이니까 회전을 많이 줄 거잖아. 네. 그러면 지금 현재 30에 있으면 거의 40라인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네. 그럼 그 두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어차피 네. 회전을 나는 많이 주고 칠 거니까 30에서 출발하면 거의 40라인으로 날아가는 거야. 3쿠션 포인트를 대충 보고 2쿠션 네, 라인을 네, 네, 네. 읽으면 된다. 자, 근데 이 공도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어떻게 아까 구멍 치듯이 진입 속도 살짝 빠르게. 느리면 안 된다. 느리면 무조건 밀려. 당점하고 상관이 없이 밀려버려. 알겠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자, 생각보다 타고 온다는 거야. 네. 타고 오는 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탁하게 맞아도 네. 이렇게 좀 타고 온다는 거지. 오, 네. 여기까지. 그럼 여기나 여기나 거의 다 비슷해. 뭐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 네. 이런 형태로 돼 있어. 네. 부담스럽잖아. 네. 그냥 믿고 던져 상단만 놓고. 회전 다 주고요? 네, 똑같이 상단만 놓고. 속도만 아까 같이 많이 안 끌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끌려. 그러니까 더 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와, 이런 기준점 편해요. 이게 네. 네. 내 공이 이제 20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더 끌린단 말이야. 네. 그럼 원래 중단인데 하단으로 치는 거죠. 오, 그렇게 하면 네. 되는구나. 자, 20에서 칠 때 내가 거의 30 조금 넘게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두께를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해가지고 요 정도 맞아야 되니까 지금 한 이만큼. 네. 얕지만 않으면 돼요. 완전 뚱뚱해 하고. 네. 됐죠. 완벽하죠. 네. 그 제가 또 시합 때 비슷한 형태를 친 게 있어.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것들. 이렇게 떠 있는 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돼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이거 라인을 잡을 때 그렇게 잡는 거야. 나는 20 출발이니까 내가 30 라인 정도 형태로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잡는 거야. 저 코너 연결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 대충. 이렇게 빠져나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좀 안 맞잖아. 그럼 지금 코너가 아닌 거야. 코너보다 살짝 앞에를 쳐야 되는 거야. 지금 이 공은 반 포인트가 기준인데 네. 이 공이 지금 한 포인트로 올라갔잖아. 네. 각도가 아까 하단으로 칠 때 하단이 이만큼 꺾였잖아. 이렇게 네. 그죠? 그럼 네. 이 공도 이렇게 꺾일 거라는 거야. 그럼 이 정도 맞으면 들어가잖아. 그럼 이 부분은 하단인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도 생각을 해놓는 거지. 오, 그럼 이 공은 지금 현재 하단으로 치면 거의 맞아 있는 형태입니다. 이 공도. 자, 너무 세게만 안 치려고 하면 돼요. 이렇게 치면 아, 좀 얇게 맞았다. 조금 얇게 맞았다. 너 방수 좋다. 와.
방수 좋아. 아, 방수 좋네요. 정통으로 맞으면 맞는 거고 이거 연습 많이 해보시면 네. 라인이 그래도 좀 보이는 자 그러면 반대편 투뱅크도 그런 느낌으로 친다는 거지. 이것도 30포인트 기준으로 잡아놓는 거야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을 이번에 일로 칠 거잖아. 네. 그러면 바로 열로 끌리는 형태가 상단이라는 거지. 여기가 중단이고 여기가 하단이고. 보여주세요. 보여드려요?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올라면 지금 여기까지 끌려야겠죠. 네. 그러면 이 공은 이제 상단인 거야. 회전 당점이나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상단만 딱 주면 끌린다는 거지. 그럼 바로 이 앞으로 끌리는 게 보이죠? 네. 네. 그 기준점을 그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상단으로 치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넘칠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선수들이 시합 영상 보면 치고 나서 열로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상단이 아니라 거의 중단인 거죠. 내 공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 있으면 상단인 거고. 이건 두께 맞추기가 어려운가?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근데 맞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이스. 와, 좋아요. 진짜 이 투뱅크만 좀 내가 많이 쳐도 나머지는 그냥 굴려서 넣을 수 있는 형태는 특별히 뭐 알려드릴 게 그렇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막 약간 끌린다든지 이런 데서 기준점이 없으니까 좀 더 어려운 거 맞아요. 회전을 더 많이 주는 게 맞는지 회전을 좀 빼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정립을 하는 거지.